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초록빛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장 미국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이제 빗썸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업도 수혜의 기업이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드라마나 이제 제작 위주의 중심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콘텐츠 제작 사업이 주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과거에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콘텐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력을 뽐냈던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부가적인 부가 사업과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1,000원대에 이제 주가를 형성했던 기업인데 액면 병합을 진행을 하면서 500원에서 이제 액면가가 5,000원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맞춰서 현재 주가 자체는 이제 단위수 자체가 만원 단위대로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과거보다는 유통 주식 수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호재나 이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YGK 플러스라는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콘텐츠 사업과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패션 모델 쪽으로도 확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확장세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은 좀 증가하고 있지만 리오프닝 시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한번 확인할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콘텐츠 사업 부분에서 강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영우 관련한 신드롬이 이어지면서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의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A스토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 부분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이 순환매성 자금들을 이용을 하면서 탄력성을 확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 사업에 대한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은 이러한 순환매 또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빗썸 관련한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덴트가 이제 빗썸과 연관이 짙은데요. 이 비덴트라는 기업이 초록빛 미디어에 이제 투자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도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양한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만들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강한 상승을 나타냈던 부분은 콘텐츠 관련한 이제 사업 부분 그리고 NFT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만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50%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바 있었고요. 지금 자리대를 보시면은 굉장히 액면 병합이 이 당시에 진행이 되었는데 오히려 액면 병합이 진행된 이후에 급격하게 내려온 상황으로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주가에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점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19,000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초록빛 미디어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